안녕하세요. LMTV 클래식 기타 수업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여름에 지금 더운 여름인데 기타 연습하느라고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분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제 수업의 취지는 일단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의 연습 시간을 최대한 단축을 시켜서 뭐 이렇게 적은 시간으로도 소정의 효과를 볼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게 계획 첫 번째 계획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능 연습에 대한 이해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일단은 기타라는 게 그냥 천천히 해서 반복만 했을 경우에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늘지 않는 상황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의 활용이나 그 신경 체계 같은 부분에 있어서 움직임을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반복 훈련이 필요한지도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반복 횟수가 최소한 필요하냐, 그리고 그거를 그 필요한 양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해서 해결을 할지 그런 거가 주 수업 내용이 될 거고요. 일단은 어느 배움에 있어서든지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타 클래식 특히 클래식 기타 같은 경우에는 그 뇌에서 그다음에 회로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겠죠. 신경 회로를 통해서 그리고 근육이 움직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근육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통해서 동작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동작이 다시 줄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또그 줄이 기타를 또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기타 앞판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 뒷판 앞판이 움직인 거를 뒷판이 받아서 다시 이제 공기를 쳐내서 다시 앞판으로 보내서 그 앞판이 다시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그 듣는 그걸 듣고 또 다시 또 피드백이 계속 일어나야 이게 좋은 연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과정을 정리를 어느 정도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정리는 다돼 있어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교본 저도 이런 책들 아벨 깔레바로 교본 뭐 이런 서적들 뭐 이렇게 이런 교재들도 추천을 드리는데 이런 거는 독학을 하시거나 레슨을 안 받으시는 분들은 혼자서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요. 시간을 얼마나 들여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지 뭐 주변에서 알려주실 분들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그런 전공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수업은 이제 입시 때 배운 걸로 전부 커버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실 그 동료 다른 학생들과 이제 공유를 하면서 얻어내고 뭐 이런저런 잘못된 것들 개선해 나가면서 이제 발전을 시켜 온 거기 때문에 이런 책들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보시면은 추천을 해드리는 책이에요. 저도 이제 구입을 했고, 구입하시는데 저는 알라딘 추천드리고요. 알라딘 같은 곳에서 구입을 하시면은 한 2만 원 선에서 구입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저렇게 스프링 판본하고 그냥 일반 책자하고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 것 빼고는 저는 이제 스프링 책자를 그래서 구입을 했고, 스프링 책자가 더 저렴합니다. 재본하기가 편리한 점에서 그런 것 같으니까, 뭐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시는 분들은 스프링 책자 구매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수업에 진행하는 것도 저런 교재들 기본이 돼 있으신 분들은 좀 받아들이기도 좀 많이 수월하게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제 교재를 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교재를 미리 구입을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구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읽어보시고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머릿말을 좀 읽어보시고 좀 시간을, 제가 수업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 좋아요. 지금 유튜브 이번 진행하는 거 이제 1차 끝나고, 뭐 다음번에도 또 같은 수업을 계속 여러 회차로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수도 같은 수업을 여러 기로 진행을 한번 해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같은 수업을 진행하면은 저도 내용을 빠진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좀 불필요한 부분은 좀 줄여야겠다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는 과정도 가지면서 계속 기수도 1기, 2기 늘리면은 이제 더해 가면은 이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첫 수업은 이제 진행 방향이나 그 머릿말 조금 읽어봐 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머릿말 다 읽으신 분들은, 저도 지금 저기 뒤쪽에 컴퓨터를 켜놔서 지금 보면서 하고 있는데요. 머릿말 읽으신 분들은 저기 챕터 1 들어가면은 제가 조금 그 10가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좀 고민을 좀 해볼 시간을 좀 가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뭐 방향성이나 그 다음에 움직임에 적합한 근육을 사용하는 내용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손가락 진행 방향 전환 시 정지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더라도 이게 이 순간에는 뭐 멈추겠죠? 진행을 하다가 멈추면은 그때 그 신호 체계가 정리가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금 뒷페이지 넘겨서 읽어보지 마시고, 지금 있는 상황을 조금 좀 기록을 한다든지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하고 좀 빠진 게 있다거나 차이점이 있으면은 그거를 정리를 하시면 좀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완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 상태가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쳐보면 되돌아오죠. 근데 복귀 과정에서 이 이완을 활용을 얼마만큼 잘 하시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완을 한 다음에 이완이 됐으면 그 모자란 부분을 이제 보태는 식으로 이 바깥쪽 근육, 외측 근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용어 정리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덧글이나 이런 걸 달아주시면 제가 더 추가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복귀 동작이, 기타는 이제 줄을 튕겨, 제가 주로 설명드리는 부분은 오른손에 관련한 동작이 많은데, 기타는 주로 줄을 튕기고 나서 왔던 방향 그대로 돌아가면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튕겨서 이걸 회전을 시키고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야 되는데, 저는 뭐 다른 분들은 뭐 다른 방향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전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돌아나가는 형태. 그러니까 이걸 옆에서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회전하는 모양을 만들게끔 돼 있거든요.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런 방식으로 연주를 하고, 앞핸드도 마찬가지예요. 앞핸드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요 줄을 치고, 요 줄을 치면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돌아나가는 모양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치고 다시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약간 이제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동작을 진행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일단 제가 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그런 거는 뭐 제가 그렇게 해서 괜찮을 거라고, 근데 어떻게 증명이 저는 된 상황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하는 방향으로 연습을 진행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연습을 진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 같은 거는 이제 왼손 같은 경우 압력이 어떻게 제어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미리미리 해보시라는 거예요. 읽고 고민하는 것보다 고민하고 읽으면은, 아,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할수 있었겠구나. 압력이라는 건 이제 누를 때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동작의 규격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음을 실질적으로는 양산을 해야 되고, 그 시스템을 갖추는 거를 기초 단계에서 이제 만들어 놓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도 그 양산형 공장이 있고, 수제품 이렇게 만드는 공장이 있고, 뭐 다양하겠지만, 수제품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그 수제품들이 그냥 뭐 질서 없이 그냥 뭐 무차별적으로 뭐 오늘은 이거 공구 이거 써야지 저거 써야지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양산형 공장에서는 뭐 여러 사람이 일하다 보니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중구난방 돼 있고, 조금 혼나면은 또 조금 정리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제대로 갖춰진 공방 가보시면 조금 더뭐 정리 잘돼 있고, 부채살은 부채살대로 이렇게 쓸 만한 큼 이렇게 준비도 다 있고, 예를 들어서 기타 공방이라고 치면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소규모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규격을 필요로 해요. 최소한의 규격화, 그 과정을 좀 동작을 규격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지금 현재를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세는 이제 뭐 좋은 자세는 계속해서 갖춰 나가야 될 부분이고, 음악과의 연결성,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지금 수업을 듣는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리 만드는 과정도 또 다음 과정에서, 추후에 지금 단계에서 말고 다음 과정에서 이제 소리 나는 줄 튕기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손톱 관리하는 방법하고, 이제 악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줄을 진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지금 일단은 첫 시간인데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첫 시간 강의를 들으시고는 바로 다음 강의로 넘어가지 마시고 조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뭐 날도 덥고 뭐 요즘에 날 덥고 뭐 휴가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아직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더울 때땀 차면 너무 기타 칠하고 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습은 항상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